안녕하세요. 박시원 데몬스트레이터입니다. 오늘은 데상트에서 스키복 세벌을 지원받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스키복 세벌은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요 세 가지 제품이고 하나는 스위스 팀복,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캐나다 팀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위스 팀복 같은 경우는 데상트의 시그니처 이제 스키복이고 가장 많이 이제 입는 그 스키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스위스 팀복 같은 경우는 앞 전면에 이제 여러 가지의 와펜들이 붙어 있게 되고 등 뒤쪽을 보게 되면 스위스 팀이라고 이제 써 있게 됩니다. 현지에서 이제 제가 전주련 갔을 때도 스위스 대표팀의 팀복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이 제품을 이제 입고 있고 데상트 스키 퍼포먼스는 스키어들이 스키에 집중을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세 가지의 특징으로는 방수 기능은 이제 적절한 텍스처 개발로 장시간 활강에도 쾌적한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수한 신축성으로 상하 좌우 포웨이의 우수한 신축성에 최상의 스피드를 낼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온성입니다. 데상트만의 오리지널 기술이 적용된 히트나비의 충열 기능으로 열을 보존해줘서 굉장히 따뜻하게 이제 스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패스홀더 포켓이 있어 시즌권이나 소지품을 수납하기에 용이합니다. 스위스 팀복은 색상은 레드와 블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캐나다 팀복입니다. 앞에 이제 스위스 팀복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캐나다 팀복, 그 다음에 한 가지 제품도 캐나다 팀복입니다. 캐나다 팀복은 블루, 레드, 블랙 레드 이렇게 세 가지의 제품이 있고 스위스 팀복과 마찬가지로 히트나비 안감을 사용해서 보온성이 우수하고 후드 탈부착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팀복 같은 경우는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보온성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데상트 스키복의 장점은 자세를 잘 나오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스키를 타게 됐을 때나 혹은 자세를 잡게 되었을 때 스키복의 이런 전체적인 각이 잘 유지되어야 됩니다. 근데 데상트 스키복 같은 경우는 그런 각이 정확하게 잘 나오게 되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키복이 이제 바람을 맞거나 했을 때도 관절들이 노출되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데상트 스키복 자체는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겪고 하는 뭐 상간무릎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보완이 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복을 항상 구입을 하실 때는 내가 입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각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 검증이나 기선전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축성이나 이런 활동성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겨드랑이 쪽이 끼거나 그 다음에 다리 쪽이 좀 타이트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야 되고 활동하기에 굉장히 좀 편안한 스키복은 이제 데상트 스키복이 되겠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가장 무난하게 입을 때는 검정색 스키복도 많이 입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제 검정색 스키복을 많이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선전이나 이런 시합들을 준비하실 때는 조금 더 밝은 빨간색 혹은 이렇게 노란색 이런 쪽으로 좀 튀는 색깔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상트의 색상은 너무 짙지도 않고 항상 이제 좀 밝고 화사한 이제 색깔들이 많기 때문에 한눈에도 보기 좋은 색상으로 시합이나 검정에도 매우 이제 눈에 잘 보이게 됩니다. 현재 데상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리버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할인이 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이제 시즌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